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해 미디어아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여름 속리산 법주사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는 자리를 옮겨 통도사에서 미디어아트로 꾸민 빛의 향연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하나인 속리산 법주사에서 펼쳐진 빛의 향연이 내년에는 통도사를 찾아갑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8개를 선정했는데 불교계 문화유산으로 통도사가 선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통도사를 방문하면 창건 설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션 매핑과 융합형 무용, 실감형 홀로그램 등이 적용되는데 모두 빛을 활용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통도사가 내년도 처음으로 미디어아트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가 만다라로 풀어내는 자장률사의 통도사 창건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도사의 세계유산에 대해 가치를 표현하려고. 내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는 통도사뿐만 아니라 고창 고인돌 유적, 남계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익산 미륵사지와 수원화성, 부여 부소산성, 공주공산성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됩니다. 모두 7월 이후 하반기부터 가을에 집중적으로 펼쳐지는데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 공연도 번뇌와 팔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빛으로 풀어내면서 사찰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5개 지역에서 미디어트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 3개 지역이 더 늘어나가지고 8개 지역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을 거쳐 관람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